아침에 라면. 누구 생각해서 쟤 다 그래? 5분 데이 로스트로 주세요. 네. 제로 맥주. 자기도 탄산수 먹을래? 딸기. 오, 대박. 조금만 먹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려가면 이제 바로 우리 오빠 불피해서 바로 소금해줄게. 고기를 먹는다면 기꺼이 내가 좀 조절해주지. 오빠 가자. 진짜 맛있어 보여. 있었어. 장난 아니야.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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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자기 운전해. 나는 먼저 하나 먹을게. 아이 그럼. 어쩌지? 내가 다이어트 중이지만 여행 가서 먹는 것들을 기록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빠 몸무게 안 찌고 선방하는 것만 해도 장난 아니지. 그럼요. 무조건 찌는데 일단 가서 이제 금호도 비런길을 걸어야 돼. 아 장난 아니지. 한 3시간짜리 코스로 걸어야 돼. 아령 같지 아령. 난 여기서 오빠 딱 세 조각만 먹을 거거든. 난 방금 한 조각을 먹었어. 좋은 생각. 그 다음 픽은 살이 많은 걸로 하세요. 살이 많은. 그러니까 세 개만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살이 많은 걸 먹어보자. 이번엔 가슴살. 좋은데? 남자 색깔이 이게 지렁이 사야 지렁이. 아, 지렁이야? 이거 써줄게.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됐어 좋구만. 이제 가서 어? 우리 소고기만 먹으면 된겨. 우리 소고기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바다에 와서 소고기. 여수 밤파. 아 지금 바다가 안 보인다 근데. 12시 58분 드디어 여수 여객터미널에 도착. 우리 차박할 때를 찾아야지 여보. 차박을 어디서 하지? 드디어 고도 비런길 여객터미널 도착. 오늘의 차박 장소는 여기. 와 맛있겠다. 오빠 진짜 맛있겠다. 자 먹으세요. 소금 뿌려서 먹으세요. 허브 솔트. 오빠 어머 잠깐만. 장난 아니? 장난 아니? 충분히 맛있네. 와 맛있다. 고기 이렇게 한번 비추고요. 이렇게 먼저 드셔요. 자기랑 나랑 일단 제로부터 한 잔씩 마실까요? 자기 잔, 이희경 잔, 보여주세요 이제. 이희경 잔. 아, 아이고 맛없다. 아, 오빠 좀만.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쭈꾸미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와. 맛있어요? 짱짱짱. 자유를 적당하게 좋네요. 진짜 미안한 말인데 한우보다 얘가 더 맛있다. 바다여서 그런가? 방금 여수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것 같아. 아이고, 짜기를, 으이씨. 아이고, 좋네. 장난 아니야? 아이고, 좋네. 장난 아닌가? 와, 좋네. 편해요. 오빠, 이렇게 해봐. 첫째 날의 마무리. 첫째 날의 마무리입니다. 우린 이제 잔다. 쭈꾸미 먹은 거 다 튀었네. 이야 상쾌하다. 와.
예쁘다. 벌써부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네. 금오도 코스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오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오도의 섬의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몰라요. 이따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아요. 오빠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하나 끝내주네. 빈박스 마음에 들어. 좋았어. 와, 트레킹 코스가 미쳤네 정말. 이 새소리가 여기 들어가서 좋겠다. 너무 예뻐. 무슨 꽃일까요? 동백꽃? 모르겠으나 꽃 잘 몰라. 먹는 거나 자랄 줄 알지. 다 왔다 다 왔어. 목적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넌 먹을 자격이 있어 충분히. 오늘 운동은 끝이다. 첫날의 운동 막보 천망대. 그래도 놀러 와서 얘를 한 끼만 먹어야지. 어? 아? 어, 나 근데 투덕투덕 했는데. 여보, 이거 봐봐. 먹었죠? 이거 봐. 그 만두 지렁이가 하나도 없어. 오! 대박! 어머. 뚱뚱해졌어. 먹어. 놔주자. 갑시다. 이렇게 빨리 촥 치고 나간 뒤 잘 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놔두잖아요. 온다. 어서 저 파도를 타. 간다. 해결! 내가 딴 소라랑 호동 아직 살아있어요. 라면에 넣어볼까? 바다의 선물. 따뜻해요. 응, 따뜻해.
뭐야, 항정살 완전 맛있어. 소고기. 바다와 함께. 이런 건 또 집게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 그렇지. 자기 이거 다이어트식으로 양념했구나. 저당밥도 있어요, 여보. 난 이거 하나만 먹을 거야. 그래도 양념한 거니까 좀 덜 먹어야 돼. 지금 칼국수 돼요? 점심 때부터 돼요? 몇 시부터 11시 넘어서요? 전도 그때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금오도가 방풍나물로 유명하다고 해서 방풍 칼국수 그리고 방풍 나물 전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점심부터 한다고? 배 나가기 전까지 시간을 좀 보긴 봐야겠다. 오늘도 날씨 정말 죽여주네요. 바다 냄새. 아, 커피 있다. 뭘로 먹지? 점으로 해볼까? 아침엔 라면. 이거 너무 큰데? 아, 이건 거의 문어 아니야, 문어? 거의 문어. 문어만 하죠. 여긴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민박집이에요. 평상이랑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금오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낚시인가요? 네. 낚시가 이게 잘 돼야 될 길이. 어제 복어 10마리 넘게 잡았지 우리? 복어만 잡는 사람들. 올해 우리는 복 받을 겨. 채비 다 돼가나요? 네. 오. 이제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빠 예감이 좋은데. 오빠 광어 잡았다. 광어. 광어 잡았어. 대박이야 오빠. 여보 광어를 잡았네. 우와. 진짜 광어를 잡았어. 대박. 오빠. 오빠 너무 멋있어. 부럽지? 어. 우와. 오빠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어 잡아봤어.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어 잡아봤다. 명당으로 안 해야지. 명당으로. 명당으로. 아이고 명당은 명당이다. 나 먹을 거야. 이게 방풍 나물이 들어가고 해물. 와 거의 풀이 반이야.
이렇게 해서. 오빠 근데 진짜 맛있다. 갓김치 너무 맛있다. 갓김치 먹어본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네. 오빠 근데 진짜 채소가 훨씬 많아서 나한테도 훨씬 부담이 안 돼. 너무 맛있다. 와.